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청주시가 시청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서 한때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했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주민 반발로 심의가 보류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재심의안이 회의 시작 3시간여 만에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도청, 대로변 등이 포함된 근대문화 1지구는 11에서 15층, 주성초와 청주공고, 수동 일대 근대문화 2지구는 7층에서 10층, 성황길 청주읍성터 내부 역사문화지구는 4층에서 5층, 육거리 시장 일대 전통시장 지구는 10층에서 13층으로 고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들은 권고사항으로 주민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청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원도심 경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 방안 등 공공투자계획과 세부 경관계획 등을 포괄하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에 착수하고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심의 시작에 앞서 중앙동과 성안동 주민 등이 재심의 저지를 위해 1시간여 전부터 시청 앞에서 진을 쳤지만 결국 원안 통과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시에서 공무원과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본청 정문을 비롯한 후관동까지 출입구를 모두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한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문 밖에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청사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시위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설득이 이어졌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조금만 나가지도 않아요. 네. 네. 아니 우리 대문 밖으로 나갈 거니까 우리가 나갈 테니까 문도 개방을 좀 해주세요. 보호구는 전달을 할게요. 이에 시청 밖으로 나간 주민들은 끝내 고도 제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2시간여 만에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앞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과 대규모 집회, 법적 소송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의회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먼저 소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청주시가 3통이 있습니다. 쇼와는 쇼통, 먹통, 불통 이 3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지 않습니다. 주민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막게 됐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일전 건축 심의를 마친 남주동 8구역과 1구역은 고도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형평성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원도심 경관지구 재심이 통과에 따라 다음 주 결정 고시를 하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